매일 말씀 묵상일기 이사야서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,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.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.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,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,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다. 왜?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으셨고 만드셨고 택하셨고 부르셨다 라는 것.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,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만들어주셨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살아가는 동안 그 이름을 듣게 하시고 그 이름의 크심을 알게 하시고 그 이름을 경배하게 하셨다. 이게 우리가 얻은 축복이다. 내가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,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,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을 깨달은 이상 매일매일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,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고 또한 축복이다. 내가 그 이름을 알게 되어진 것, 내가 그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어진 것, 내가 그 이름으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, 모든 것이 다 그의 이름 때문이다. 하나님, 오늘이나 내일이나 매 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. 비록 나의 능력,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다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부르시니, 나를 택하시니, 나를 만드시니,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이가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고 있사오니 그 믿음이 내게 위로와 그 믿음이 어둠 가운데 빛을, 그 이름이 실망과 좌절 가운데 용기를 얻게 하여 주는 힘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.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,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크심에, 능력에 감사하고 찬양하는, 예배드리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